네, 장두시 치매 예방 전도사입니다. 애국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볼때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또 가고 싶은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면 왜 그러한 인상을 주는지, 왜 그렇게 좋게 애국 사람들이 보는지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 총소득이나 경제력 등 지표적인 부분 이외에 애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해 선진국이라고 이렇게 느끼는 요소는 대표적으로 그 시민 의식과 치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죠. 그중에 한국인들이 밤 늦은 시간에도 껌껌한 공원에서 운동을 하거나 맥주를 마시는 모습은 한국을 처음 방문한 애국인들에게는 공포를 느낄 정도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한국은 정말 선진국이구나를 이렇게 느낀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인들은 밤에 뭐 공원에서 산책하고 맥주 한잔 마시는 걸 가지고 뭘 선진국이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뭐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공원이라고 하면은 밤에는 무조건 피해야 할 장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유명한 관광지라고 하더라도 밤한 8시 정도가 넘으면 집으로 가는 길이 멀더라도 공원은 무조건 피해서 갈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뭐 잠이 안 온다고 해서 새벽에 운동을 또 하고 싶어서 심지어는 그 벤치나 공원에서 그 벤치나 그 돗자리를 깔고 뭐 치킨과 맥주를 마시기도 이렇게 하지요. 근데 그것은 결국 치안과 시민 의식으로 모든 게 완벽하기 때문에 아주 가능한 행동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사실 선진국을 결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마지막은 결국은 치안과 그 시민 의식이라고 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경제력이 급상승해도 그 치안과 시민 의식이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면은 그 나라는 개발도상국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국은 미친 듯한 뭐 급성장을 이뤘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시민 의식 역시 그 속도를 같이 따라가고 또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새벽 공원에서 한국인들이 운동하는 모습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정착하다 보면은 결국 그 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한국의 밤의 공원을 보고 느낀 애국인들의 글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 치안과 시민의식이 완벽한 나라 중에 후진국인 나라는 없어요. 반대로 이두 가지가 엉망인 나라 중에 훌륭한 선진국은 또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밤거리 문화는 일상이었고, 너무나 당연한 문화였죠. 한 미국인은 맨해튼에 살고 있고, 우리 집 앞에는 바로 센트럴 파크 공원이 있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소이겠지만은 저녁 시간에는 저곳을 들어가는 사람이 드물어 늦은 밤집 앞에 편의점을 가는 것조차도 용납되지가 않는데, 공원 산책은 꿈도 못 꾸죠. 그런데 늦은 밤 시간에 한강 벤치에 앉아 친구들과 맥주 한 잔을 하는 건 정말 행복했어요. 모두들 퇴근하고 시원한 공기를 맡으며 여유를 만끽하면 그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었어. 근데 한국인은 일상생활이라 좋은 곳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나라에서도 한국과 같은 생활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심지어 밤늦은 시간에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쐬는 것조차 가끔 불안한데, 실제로 한국은 매년 싱가포르와 함께 세계에서 뛰어난 치안을 자랑하는 나라의 1순위를 다툴 정도이니 높은 시민 의식도 아주 훌륭하죠. 또 멋진 야경, 깨끗한 길거리, 그리고 수준 높은 대중교통, 모든 것이 뉴욕이나 런던, 파리가 부럽지가 않아요. 애국은 밤거리에 강간, 뭐 절도, 강도 폭력 살인이 아주 성행한다고 하는데, 한국의 밤거리나 밤 공원에서 만나는 그 위험은 뭐가 있나요? 모기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때 애국에 나가면은 대한민국의 그 국민이라는 게 정말 자부심이 느껴요.
예. 외국에 나가면 큰 거리에 우리 그 현대나 삼성, 예, 여러 가지 우리 큰 기업들의 그 광고판이 아주 그냥 그 네온 사인에 이렇게 쌓여서 돌아가고 그럴 때, 아, 정말 뿌듯하게 어떤 때는 이제 눈물까지 납니다. 선진국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치안과 뛰어난 인프라는 CCTV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겠지만은 엄청난 역할을 또 차지하고 있지요. 한국은 역사상 유례 없는 그 급성장을 또 이루었지만은 그보다 더 믿기 힘든 것이 바로 우리 한국인들의 시민의식도 경제 성장과 함께 성장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에서 밤에 산책을 하기 위해서는 총을 든 사람에게 대응하기에 나도 총기를 후려야 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